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3인조 이거부터 해봅시다. 예전에 50대 50을 그냥 팀을 3개로 쪼갠 모드 같아요. 타이탄으로 포트나이트를 하면 무슨 느낌일까? 포나 풀업을 한번 해볼까? 아, 포나 풀업은 진짜 그림자 개극혐이긴 한데 한번 해봅시다. 집안하고 건물 사이사이 그림자가 진짜 많이 생겨서 저기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진짜 어려워져요. 거의 하드 모드. 아, 또 크리스마스라서 이거 돌아왔구나. 오, 이렇게 내리구나. 3파전은 트라이앵글이네. 근데 포트나이트도 QHD 풀업 하니까 프레임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이 그래픽에 타이탄을 쓰는데 프레임 봐. 이게 그림자만 낮추면, 그림자만 낮춰도 프레임이 엄청 올라가는데 지금 뭐 이제 240 최대 프레임 고정해 놓으니까 240 고정되잖아요. 그림자 하나 올렸을 뿐인데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20% 더 올라서 풀로드 되고 프레임이 100 중반대로 떨어집니다. 아, 그래픽이요? 이게 건물 안 들어가면 차이 엄청 크게 느껴져요. 잘 보세요. 그림자가 이렇게 되죠? 이거 중간으로만 내려도 이렇게 그림자가 되고요. 이걸 없음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이래서 그 포트나이트 유저들이 그림자를 전부 다 끄기라 하는 이유가 이래서예요. 그러니까 싸울 때 워낙 손해를 보니까 그림자 옵션을 켜면. 물론 저는 그래도 품질을 소중히 해서 최소한 중간은 켜긴 하는데. 아웅! 어, 여기 저기 있네? 앞으로 가고 싶어. 하늘에 나는 스나이퍼. 저 빨간색이 적 표시야? 아, 그렇구나. 적 표시구나. 야, 미친, 우리 팀이 여기고 이거 다 적이야 이거. 오, 잠깐만, 너무 빨리 떨어진다. 너무 빨리 떨어진다. 너무 빨리 떨어진다. 아니야, 빠르지 않아. 적진에 침투했다. 적진에 침투했다. 한 방을 노린다. 스나이퍼. 보급 먹으러 갔다 올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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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켓! 오케이, 또 공중 스나이퍼 간다. 노프! 아! 자! 아니야! 아니야! 잘못했어! 죽어! 아! 비상 탈출! 좋아! 죽어! 재밌는데? 한번 더 합시다. 무기를 뭐 할까요? 원거리 무기에서 스나이퍼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무기는 줌을 해도 공중에 날아있으면 100% 명중률이 안 되는데 스나는 쏘는 대로 날아가거든요. 근데 카고팔도 그게 되려나? 카고팔은 스코브 줌이 아니고 이 줌이라서 바짝 안 땡겨질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그림자까지 울트라니까 게임은 맛이 있다. 뭔가 이기기에는 최악이긴 한데 맛이 있어. 맛이, 이 느낌, feeling. 이게 뭐냐 얘? 뭐냐? 어, 뭐야, 개 무서워. 얘 따라다녀볼까? 어, 뭐야, 왜 내 화면에서만 이런 건가 얘? 어? 열감지? 아, 열감지! 열감지 괜찮겠는데? 아,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야, 한번 해봐야겠다. 먼저. 안 되구나.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네. 명중률 배포가 안 되네. 중저격으로 벽을 부순 다음에 열감지로 톡! 터덕! 톡! 톡! 하면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주변에 안 가면 적이 안 보이네요? 내 주변에 있는 적만 보이는가 보네 이게. 빵. 야, 피곤하냐? 멍멍이 눈이 왜 이렇게 풀렸어? 심심한가 봐.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언제 또 바뀌었어? 와 스쿠버 모양 개쩐다. 와! 잡을 수 있었는데. 아 마 스나이퍼. Yeah man. 내가 활주를 뚫어 주겠어. 장전! 가드! 죽어! 받아라 이 녀석들아! 받아라 이 녀석들아! 받아! 이 녀석들아! 야! F*** 야! 야! man! 아 이게 좋은 게 상대 위치가 표시되니까 너무 좋아. 물론 내 위치도 표시가 되지만 옆번호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숨어있는 적을 그냥 바로바로 찾아서. 어? 1대1? 가능? 죽어! 근처에는 적이 없구만. 좋아. 오 스나이퍼. 야 다 얻었는데? 아 갓 풍선을 얻어야 된다 빨리. 내가 선봉장이다. 야오! 아 너무 아파요. 도와줘요. I'm hurt. 예! Yeah! 오! 예! Yeah! 와! 마, 파킬 시켜라. 행님 쉬고 있는다. 아니야! 뭐야, 짝실이 왜 하나밖에 없어? 아주 행복하고요. 무려 4킬이나 했고요. 아, 잠깐만 우리팀. 아 뭐야. 야 내가 4명이나 잡았는데 11대 14대 10, 뭐야 저거. 뭐하는 짓이야. 와우 와우 요 판타스틱 베이비. 어, 여기가 아니잖아. 어? 저게 안 맞아? 아 바로 밑에 있는 애를 잡아야 되는데? 오호! 그거 하나 맞으라고. 어? 가풍선. 나 갓겜이었네. 모르고 있었네. 아, 이렇게 재밌는 언어가 있었네. 갓겜이었네.